자, 이제 수능이요.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철민 연구원이요. 이 수능을 앞둔 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과의 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누굴까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퇴근길 인터뷰 박철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과 함께 합니다. 바로 수능을 앞두고 공부의 신을 모셨습니다. 강성태 대표,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한창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TV 민생 연구소를 위해서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긴 나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네. 사실 강성태 대표 하면 네. 매해 수능을 봐 왔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만 뭐 특수한 일 이유로 보질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실제로 교육청에 등록해서 실제 수험생들을 같이 봤는데 뭐 대학 가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고사장에서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멘토링 할 때 되게 도움이 돼서 저도 겸손해지고요. 그렇다고 뭐 정답을 내진 않고 다 틀리게 0점. 맞아요. 깔아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그,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다 가리고 가거든요. 네네. 혹시 알아볼까? 네네, 마스크하고.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저보고 연예인병이냐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알아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올해는 이제 안 봅니다. 그냥 아. 제 뭐 작업실에서 그냥 네. 풀어봐야죠. 그렇습니다. 그 수능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네. 자칫 이제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또 신경을 쓰시는 모습인데 이제 수험생들에게 몇 가지 또 공부의 신으로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서 예. 국어 1교시, 네. 네, 국어 시험 때 사실 난이도에 따라서 그때 좀 어렵게 푼 학생들은 1교시 속된 말로 멘붕 온다. 네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네네. 1교시 국어 시험에 대해서 잘 풀었거나 못 풀었을 때 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작년이 딱 그랬거든요. 국어가 뭐 불수능을 넘어서 뭐 마그마 수능. 국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가지고 아, 네, 국어 망했다. 재수생인데 국어 망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 과목도 대충 본 거예요. 아. 난 내년에 해야겠다. 근데 이 학생이 채점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국어 1등급이고 나머지 다 2, 3등급 막.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이 사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긴장됐을 때는 사실 긴장감을 낮추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심호흡을 잠깐이라도 계속 말리면 안 되거든요. 잠깐 끊고 한 5초만이라도 심호흡을 잠깐 하고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심호흡부터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네. 수능 때는 항상 새로운 유형 때문에 당황하는 수험생들 많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목차를 외우라고 많이 조언을 해줘요. 목차요? 목차가 이거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두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단원까지 아주 세분화돼가지고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면 좋은데 머릿속에 있으면은 왜냐면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어떤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만 알아도 한 반은 풀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모를 때는 그 목차를 1단원부터 쭉 스캔을 해보면은 해당되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것 또한 아주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공부의 신 아니면 안 가르쳐주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또 그 시험을 보다가 전날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때 순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은 안 되죠. 수능시험. 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네. 매년 수능시험 치러보면은 엄청 잡니다. 예, 막 코골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 아주. 근데 그게 이제 반입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내가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껌을 씹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점심시간 이후에 졸음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눈만 감고 있어도 좀 좋거든요. 한 5분만이라도. 그래서 정 안 되면 커피 같은 걸 마셔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일이라도 한번 마셔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마셨는데
갑자기 긴장감이 막 폭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는 해보고 그런 걸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컨디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볼 때도 쉬는 시간이 2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 예, 예. 긴 쉬는 시간 동안에라도 예, 예.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예, 예. 그래서 또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그때라도 쪽잠이라도 자는 학생이 있고 예, 예. 아니다 1초라도 한 글자라도 더 봐야 돼 공부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게 맞을까요? 진작 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공신들이 보통 이제 그 경험담을 다 풀어보면은 점심시간에 만약에 피곤하거나 하면은 잠깐이라도 눈만 감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잠깐 쉬는 게 좋다고 하고요.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쉬는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실수했던 걸 모아서 그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실수 같은 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데 네. 내가 그 모의고사 보고 실수했던 그때 그 안타깝고 했던 것들을 직전에 보고 바로 시험지 봤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문제에 딱 접근할 때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실수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실수했던 거 뭐 오답노트 보는 것도 좋지만 실수했던 거는 꼭 보고 예.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낫겠다. 네. 그 말씀을 공부의 신이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남은 이틀 동안만이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공신들한테 물어봤을 때 기출문제 푸는 거 예, 이건 뭐 거의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중에서도 내가 틀렸던 거 왜냐면 일반 지금 막 지금 갑자기 이틀 남겨놓고 막 그 파이널 막 사가지고 이제 막 풀려고 하고 갑자기 네, 안 풀리면 또 하죠. 예, 예. 긴장되고 그런 건 진작에 했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봤던 문제인데 예, 양질의 문제 기출문제는 정말 평가원에서 나오는 그 문제는 딱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나 풀지 마시고요. 이미 봤던 걸 보세요. 새로운 거 했다가 또 내가 엄청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풀어봤고 틀렸던 거, 기출 중에서 틀렸던 것만 추려서 보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리고 남은 하루 남았지만 한번 수능 날과 똑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서 국어 시작할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뭐 점심시간에 먹을 그거 미리 먹어보고 전날 밤에 이제 먹을 거 뭐 미리 생각해 놓고 하면 훨씬 더 예, 차분하게 시험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전 시뮬레이션을 이틀 정도 전에 미리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강성태 대표 하면 사실 어록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쫄지마 네. 형이 도와줄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 예 아닌가요? 그런 어록도 있어요. 네, 제가 또 기억을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로 한 말씀 또 당차게 해주시죠. 제가 학생들 막 팩트 폭행하고 예, 최고가 되자 맨날 이야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최고였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수험생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수험생들 화이팅! 네,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와 퇴근길 인터뷰 박철민이었습니다.